컨테이너 운임이 미증유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컨테이너선 가격도 천장 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해운조사기관인 베셀즈 밸류에 따르면 그리스 선주사 키프로스 시라인은 15년 된 5060 TEU급 중고 컨테이너선 S 산티아고를 싱가포르 OM마리 타임에 5,800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이 선박은 2015년 1,780만 달러에 매입했는데 중고선을 사서 6년 동안 사용하고도 470억 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거두었습니다. 베셀즈 밸류는 호황기인 올해 발주한 선박들이 2023년 이후 대거 쏟아지며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선사 페스코와 아랍에미리트 항만 운영사인 DP월드가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블라디보스토크항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현대화를 통해 후쿠케 항로를 경유한 대서양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후쿠케 항로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DP월드 술탄 아메드 술라임 회장은 후쿠케 항로 비전을 지지하며 동서양을 연결하는 스웨즈 운하를 대체할 수 있는 항로 개설은 세계 무역의 회복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중견 조선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현대삼우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조선부문, 대선조선, K조선 등 중견 5개 조선사의 상반기 매출 총액은 전년 대비 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작년 904억 원에서 올해 마이너스 4,924억 원으로 적자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선박 수주량은 총 43척 82만 CGT로 전년 동기 대비 350% 폭증했습니다. 수출입 은행은 신조선 가격이 상승세인 데다 수주 물량이 2022년 말부터 2023년에 걸쳐 대량 인도되는 등 영업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SK와 탄소 중립 친환경 수소항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수부는 전국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수소에너지 생태계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2040년에는 우리나라 수소 총 소비량의 60% 이상을 항만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SK는 계열사인 SK E&S를 통해 전국 주요 항만에 수소복합 스테이션과 친환경 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